오늘 여행을 떠날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로입니다. 한국인 아내와 음악을 사랑하는 훈남 청년 알바로 산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봄에 죽고 폼에 산다. 사랑스런 폼생폼사 청년 다니엘 산체스. 우리는 산체스 연재. 우리 지난번에 남해 여행을 갔을 때 완전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동해 바다 구경하러 삼척으로 갈 거예요. 어? 근데 왜 강릉역으로 삼척? 근데 왜 강릉역으로 온 거야? 나 형이야. 믿어야지. 그냥 따라와. 일단은 형 알바로를 믿고 강릉역으로 향하는 다니엘. 근데 알바로, 여기서 기차 타려고요? 삼척. 삼척 어디야? 강릉 산쪽 10시 24분. 그래, 그거 가야 돼. 오늘 10시 24분 차입니다. 좌석번호 1556번. 네, 감사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강릉에서 삼척까지 바다를 보며 달리는 특별한 기차를 탄다고 하는데요. 강원 최남단에 위치한 강원도 삼척시. 수려한 자연 풍광을 자랑하는 삼척은 바다가 아름다워서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데요. 지금 그곳으로 출발해 볼까요? 와, 늦어서 늦어서 빨리 가자. 강릉역에서 타면 삼척으로 직행하는 바다 열차 모두 타셨으면 출발! 열차가 역을 빠져나오자 눈앞에 펼쳐지는 동해바다. 우와! 산체스 형제가 탄 바다열차는 동해바다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 제작, 운행되고 있는 기차입니다. 여기서 장문 바로 뭐 쌀, 농구 이런 거 바로 볼 수 있어요. 개미까지 볼 수 있어요, 개미까지. 너무 가까워서 온천, 온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도착? 아니, 아니, 아니죠. 이곳은 중간 정차역인 정동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구나. 삼척까지만 빨리 타시래요. 지금부터 신나는 씨가 저와 함께 가는 거예요. 바다열차에서는 이용 승객들을 위해 DJ가 특별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름은 들어봤나? 고속버스 춤을 입는 바다열차 막춤. 어허! 알바로까지 합세 아주머니와 커플 댄스. 아니 근데 기차 안에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니엘 어디 가는 거예요? 아하! 바다열차 방송실. 자, 좋고요. 아, 저도 한번 내보 해볼 수 있을까요? 끼가 발동한 다니엘.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하지만. 말을 들으시면 박수 좀 해주세요. 아이쿠나, 창피해라. 아, 다니엘, 이 분위기 어쩔 그래요? 혼자 하면 썰렁해요. 안타까운 마음에 방송실로 향한 형 알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방송 신나게 해야 돼. 재밌게. 그럼 노래하면 어때? 어? 아, 그래? 노래하자. 일라. 그렇게 시작된 산체스 형제 미니 콘서트. 어머나? 리듬을 타시고 형제의 향수를 달래주던 그 음악, 다니엘의 달콤한 노래가 이번에는 통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우, 인기 급상승한 산체스 형제. 오늘 공연 성공이래요.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느새 삼척역에 도착. 바다열차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이게 삼척으로 오시면 바다열차 곧 타야 돼. 이게 즐거운 여행이에요. 즐거운 라이드입니다. 저게 삼척에 오신 걸 환영한대요. 이거 지나고 바로 있을 다리야. 다리 지나고.
바로 삼척 바닷가 마을에 가기로 한 산체스 형제. 오, 뭐야. 버스 정류장. 이때 버스 정류장을 발견했는데요. 자, 못 알아들어. 안내판을 봐도 어딘지 잘 모르겠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 그나저나 여가 맞대요. 아, 이러다 날 샌대요. 세울 거야, 사람. 산체스 40분 됐는데? 생각해봐야 돼. 여기 계속 기다리는 거 힘들어. 아나? 여러분, 히치하이킹 하자. 결국 또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기로 한 산체스 형제. 그런데 휑! 쌩! 휘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쉬! 하고 지나가라 했더니 어머나! 고맙게도 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레일 바이크. 레일 바이크 오케이. 네, 오케이. 썬고! 우와! 말 한마디에 흔쾌히 태워주시는 아저씨. 아이고, 이게 웬 고생 끝에 낙이래요. 바쁩니다. 친절한 아저씨. Thank you very much. 아, 여기다. 이곳은 바닷가 마을까지 갈 수 있는 레일 바이크를 타는 곳. 아니, 그런데 뭔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역시 삼척의 명물답게 관광객들 몰려들고 두 사람도 당연히 타와야겠죠? 드디어 레일바이크에 탑승하고 신나게 달려볼까 했는데 어? 두 사람, 그런데 분위기가 왜 그래요? 여자친구나 그 여자가 옆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내랑 애기랑 올 것 같아요. 너무. 두 사람, 오늘은 형제만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소나무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 바다다! 어, 바다다, 바다! 레일바이크는 삼척의 수려한 풍경을 감상하며 달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재미. 민호! 여기요. 여기 슬러시 두 개 주세요. 오케이. 네. 얼마야? 네, 2,000원입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풍경에 시원한 음료에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로구나. 안녕.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가만히 있어. 잠깐만. 아, 여기 있어. 문자가. 아, 전기로 가나 봐, 이거. 아, 좋다. 자, 여기서부터는 편하게 가세요. 어? 아니, 근데 이곳은? 아하! 이것이 바로 레일바이크의 하이라이트! 레이저 조명이 눈길을 사로잡는 해양 터널입니다. 우와, 정말 신기하다! 우와! 어머나 세상에! 우와! 레일바이크 타니까 어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손 잡고 아니면 뽀뽀하고 키스하고 너무 이렇게 로맨틱하게 하는 거 되게 좋았을 텐데 저 되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에 꼭 하세요. 레일바이크를 타고 도착한 곳 삼척의 장호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폴리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 그런데 사람들이 타는 저건 뭔가요? 바로 바다 속이 시원하게 보이는 투명 카누입니다. 우와, 다 보여요. 산체스 형제도 바로 투명 카누로 직행. 재밌을 것 같은데, 새로운 경험인데. 대본 쪽에 있는 분들이. 이 투명 카누를 타면 아름다운 바다와 바닷속 풍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와, 다 보이네. 우와, 진짜 다 보이네. 너무 맑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예요. 우리나라로 가서 가리브해에서 이 비즈니스로 만들 거예요. 삼척바다에 흠뻑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산체스 형제.
어릴 적 카리브해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겠죠? 와. 처음 타본 투명 카누에 홀딱 반한 두 사람. 하지만 진짜 동해바다 잼은 지금부터라고요. 카리브해에서 우리 그해에서 이거만 쓰고 이거 쓰고 발에 있는 것도 쓰고 들어가서 많이 해요. 자, 본격적으로 물놀이 시작! 고향에서 쌓은 스노클링 실력으로 장호항의 환상적인 바다 풍경을 감상하는 알바로. 우와, 정말 아름답다. 아이고, 깜짝이야, 그냥.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게. 아, 장난 그만치, 그치. 아, 바다 속이 어땠는지 얘기나 좀 해줘봐. 아, 좋아. 짱! 어, 물, 그 바다 물 색상이 예쁘고 잠수 타면서 물고기 몇 개 같이 몇 마리 같이 봐서 기뻐요. 아까운 마음 없어요. 그 알바로는 다시 또 물속으로? 오늘 아주 물 만났네. 물 만났어. 보는 것뿐만 아니라 고동, 소라 등 잡는 재미까지 있는 장호마을의 어촌체험. 우와, 알바로, 그 이쁜 별은 누나한테 주면 안 되나? 우와, 이뻐, 많이 이뻐. 우와, 이건 성게아이나? 아, 지그러워요. 와, 우리나라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한편 동생 다니엘은 어디 갔나 했더니 안다이빙. 오케이. 아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알바로. 어머 어머. 아유 뭐 하나 했더니 수영 실력 뽐내고 있었구나. 아유. 알바로 오랜만에 물놀이 하니까 고향 생각 많이 나죠. 여기서 있는 거는 고향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똑같은.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할 일 있으면은 여기서 좌리어 맨날 합시다. 신나게 논 만큼 배가 고픈 것은 당연지사. 두 사람은 횟집으로 향했는데요. 여기서 와서 뭐 그 먹어야 돼요. 장호항이 어디 있으면 물회를 드셔도 돼요. 아, 두 개 주세요. 네. 물어. 이유 동해까지 왔는데 물회 안 먹으면 섭하지. 많이 섭해. 물회 포인트. 싱싱한 회를 송송 썰어 그 위에 각종 채소 얹고 매콤새콤한 양념장을 듬뿍 뿌려주면 물회 완성. 아이고 맛나겠다. 그나저나 산체스 형제, 이게 매운 양념 괜찮으려나 몰라? 다니엘, 제대로 먹을 수 있겠나? 상추가 들어가서 또 들어가서 페이퍼 있고 여, 얼음 여기서 잘 먹겠습니다. 어? 잘 먹겠습니다. 채소와 회를 적당히 섞어 입속으로 직행. 어? 걱정과 달리 맛있게 먹는 두 사람. 중국 맛. 다니엘은 어때요? 맵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야 나무치? 나무치? 이거야 이거. 무요 무 때문에. 아니요 뭐 아니에요. 배. 배요. 배 때문에 어떤 과일 느낌 더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야. 얼음 같이 이거 다 들어간 거. 원래 그냥 해? 징글 해? 그리고 그 고추장이나 다른 거 있는데 그 위쪽에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처음이에요. 이런 경험. 처음 맛본 환상의 맛 물회를 먹고 기분이 좋아진 두 사람. 배가 부르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죠?
알바요 빙글빙글에 푹 빠진 알바로와 다니엘. 그런데 빙글빙글을 잘 부르고 싶냐? 빙글빙글 부르는 거 몸도 빙글빙글 돌아야지. 장사는 뒷전이고 직접 시범까지 보이며 춤을 전수하시는 횟집 아저씨. 손하고 몸하고 같이 돌아가. 빙글빙글 돌고 그래. 아 무릎. 무릎 못하나 그렇게. 무릎이야 무릎. 알바로 춤은 어째 영. 어떻게 할래. 아 진짜 어떡하니. 어쨌든 빙글빙글 춤 전수받기 성공. 노래 잘하는데 노래 잘하는 가서 한 곡 하고 가지. 노래 자랑이요? 노래 자랑이요? 노래 자랑 가서 1등 먹고 가. 감사합니다. 춤 전수에 노래 자랑 대회 추천까지. 댄스킹 아저씨 고맙습니다. 때마침 열리고 있는 장호마을 노래자랑 대회. 자신의 애창곡을 열창하는 사람들. 우와 가수시네요. 그런데 범상치 않은 몸놀림. 이야 노래 춤까지 가수가 여기 다 모이셨네. 참가자들의 실력에 두 사람 주눅 든 건 아니죠? 어느새 대회는 서서히 끝나가고 산체스 형제 이대로 무대에 못 오르나 했더니 여기 현장에서 한 분을 최고로 노래 자신 있다는 사람 제가 한 분을 딱 뽑겠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이 무대에 오르는 다니엘. 분입니다. 마지막 분이어서 잘못하더라도 잘 들으시면 은도형. 오늘 부를 곡목은 조금 전 전수받은 나미의 빙글빙글. 나미의 빙글빙글. 나미의 오늘 한번 얘기해서 빙글빙글 한번 걸어봅시다. 드디어 산체스 형제의 무대가 시작되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좀 부끄러운데 좋았어요. 아직 좀 잘하고 어색하고 좀 잠삐하는데 미녀죠? 생각보다 잘 잘 치마 꼈어. 역시 환상의 팀이라니까요. 3등부터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 전라도 광주 미녀 때문에 아이고 3등은 물 건너갔네. 2등도 아니올시다. 1등 혹시 산체스 형제가? 자 1등 미스터 유. 아이고 이런 산체스 형제 상 못 받아서 아쉽겠어요. 8시에 즉석 현장 괜찮아. 여기서 다시 또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인심이 어디 가나요. 참가상으로 미역을 받은 두 사람. 김 미역. 미역? 김? 미역? 미역? 아내한테 이제 미역국 만들어줄 수 있어요. 먹으면 네. 멋있는 삼촌처럼 멋있는 아기 나올 것 같아요. 어느새 밤은 깊어지고 숙소를 찾아 나선 산체스 형제. 너 혹시 민박 있어요? 민박 다 예약이 끝났습니다. 아, 방 없어요? 네. 방이 없나요? 지금 방이 꽉 찼어요. 없습니다. 이를 어쩌나 피서철이라 그런지 방이 없네요. 그런데 빙글빙글 형들이다. 네. 아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 우리 민박이 쫓아보고 있는데 근데 아무도 민박 어디인지
지금 주말이고 휴가철인데 빈방 어떻게 구해요? 그거 못 구할걸요 오늘? 야, 우리 어떻게 하는이요? 그냥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잘래요. 빈방 있는데 불편해도. 진짜요? 진짜요? 빈방 있는데. 확실히요? 네, 금방 가요. 와, 노래자랑 대회 나간 덕분에 잘 곳이 생겼네요. 아, 여기야? 예, 여기예요. 아,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 종식을 친절한 있구나. 학생의 배려로 잘 곳을 마련한 두 사람. 여기가 지금 민박집으로 이제 쓸 거라서 잠깐 네. 비워놨어요. 아~ 네, 들어오시면 되세요. 산체스 형제, 노래 잘 부른 덕 좀 톡톡히 보는데요. 넓진 않아도 정갈하게 정리된 방. 몇 개 세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가슴 고마워요. 네. 잘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나게 즐기는 사이 어느덧 삼척의 여름밤도 무르익어갑니다. 서둘러 잘 준비를 하는 산체스 형제.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특별한 일정이 있다고 하네요. 낚시 하려고요. 우리 낚시 좋아해서 너무 기대돼요. 아내에게 줄 미역을 꼭 끌어안고 오늘 하루 즐거웠던 일을 상상하며 알바로 다니엘 좋은 꿈 꿔요.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일어난 형 알바로. 다니엘 빨리 늦췄어. 배 타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할 텐데. 일어나 미역 조심. 동생보다 미역을. 빨리 일어나. 오케이 이러다 늦겠어요 다니엘. 서둘러 집을 나서는 형제. 낚시하는 날이야. 배 타러 가요. 낚시하러. 아무리 늦어도 챙길 건 챙겨야겠죠? 어디다 거네? 합쳐서 만 원? 낚시의 필수품, 밀짚 모자까지 챙긴 두 사람. 드디어 장호항에 도착했는데요. 예, 빨리 타세요. 네, 빨리 타세요. 네. 오, 뒤늦게 도착한 탓에 미안한 마음으로 서둘러 배에 오릅니다. 이렇게 장호항에서는 일정 금액만 내면 누구라도 바다 낚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오늘의 목표는 가자미. 이거 잡는 거야. 낚싯대. 야, 이거 하나 받아봐. 가자미 낚싯대까지 준비 완료. 처음 봤어. 오, 개찌렁이다. 살아있는 미끼를 능숙하게 다루는 알바로. 우와, 많이 해본 솜씨인데요. 산체스 형제는 많이 해봤겠죠? 10살 때 아빠한테 낚시 많이 배워서요. 이만큼 물고기 잡았어요. 이만큼. 어쩐지 다른 일행보다 다니엘의 활약 기대해도 되겠네요. 오! 뭐야, 잡혔다. 오, 나 잡혔다. 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 둘씩 낚이기 시작하는 물고기. 아, 스트레스. 짜봐. 하지만 잡았다. 두 개. 두 명, 두 마리. 다니엘. 부럽지. 두 개. 그런데 이건 가자미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한 마리도 못 잡았나 봐요. 와, 온다. 잡았다. 와, 알바로는 가자미 잡기에도 성공! 다른 거. 저 가리브의 사람, 또 프라이드 대표, 올림픽 대표. 오, 이제 가자미는 알바로를 좋아해. 계속 잡어 좋아해. 진짜? 그러지 마요. 다니엘도 잡았다고요. 하지만 가자미는 아니네요. 야, 너 말고 가자미 데려와. 아니면 너의 엄마. 실망도 잠시.
그래요? 진짜? 가점이다, 야, 가점이다. 오, 야, 월척이다. 우와! 침! 아니, 가점이 먹었다! 잡았다! 와! 다니엘 신났네요, 신났어. 동해의 넉넉함이 선물하는 싱싱한 물고기. 어느새 배 안은 물고기로 풍성해졌습니다. 내 배 안에 장어바다 다 들어왔다! 오늘 낚시 대성공! 단체 세레머니 쇼쇼쇼! 바다 낚시의 마무리 코스는 뭐니 뭐니 해도 배 위에서의 자연산 회 만찬!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예, 오른쪽 귀 참가자미고 왼쪽 귀 햇대입니다. 초고추장에 푹 찍어 사랑하는 사람이 먹여주는 회맛은 아, 귀엽죠? 아, 귀여워. 우리 서울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까? 그럴까? 아, 다니엘도 형에게 사랑 담은 회 한 점 써. 최고요. 여기 최고요. 이 바다 최고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 카리브에서 물고기 원래 많이 먹어도 이렇게 해로 먹으면 안 먹어요. 저 가서 횟집 할게요. 진짜 기대해요. 이게 바로 바다 낚시하는 재미겠죠? 바다 너무 맑고 그 간호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스노클링 하면서 물고기도 보고 쭉 잠수하면서 여기서 태어나면은 여기서 나갈 이유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고향 가리보에 감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동안 고향에 생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바다로! 바다의 낭만과 열정이 공존하는 한국의 나폴리, 강원도 삼척시. 삼척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이 삼척의 풍요로움을 지켜가고 있었는데요. 누구라도 한 번쯤 살고 싶은 곳, 아름다운 삼척으로 지금 떠나보세요.